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아주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뭔가 비장의 무기를 내어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살짝 숨겨놨는데요. 우선 다른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정혜화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인데요. 근데 깻잎 식초는 누군가 하셔가지고 네. 예,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했던 거고요. 네. 요거는 똑같습니다. 향도 네. 그렇고 예.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상한 게 왔더라고요. 네. 뭐 발동이 그래. 네. 허벅지만한 게 왔어요. 네. 이 노란 게 단단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노각이라네요. 네. 네. 그래서 걔를 썰어 봤더니 막 썰어 가지고 쫙 했더니 막 물이 다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오이가 죠 네, 그죠. 예. 네, 이 노각 맛있고 식초입니다. 예쁜 네. 식초가 됐어요. 예. 네, 이거는 노각 식초는요. 네. 체질 화체질에 네, 최고죠. 예. 네, 금체질하고 정말 네. 좋은 거거든요. 오이향이. 네, 오이향이. 네. 근데 진짜 이게 노각 말고 오이는요. 네. 나 오이야 확실히 드러내는데 네. 얘들은 잠깐 숨기면서 네. 나온 은은하게. 것 같아요. 은은하게 나온 네. 것 같아요. 아주 색이 이뻐요.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은 조금 예예 시기질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숨기면은요 멋져요. 그래서 네. 이제 노각이란 게 늙었다는 네, 뜻으로 오이가 늙었다는 예, 품종이 예, 예.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그걸로 그 먹어봤는데요. 네. 괜찮던데요. 네. 먹을만 하던데요. 이렇게 예. 묻혀서 먹기도 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각식초 노각 여러분들 나오면 노각이 좋다 그래가지고 한때 네.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던 작품 그 노각을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피망 피망이라고 했는데 피망이란 뜻이 그 프랑스어로 네, 네. 예, 그 피망 이렇게 됐는데 파프리카가 이 파프리카로 색깔이 물 들어가기 전에 네, 파란색. 예, 파란색으로 했을 때 피망이라는데 이게 또 노랗게 나왔어요. 네. 그래 그렇게 나왔네요. 초록색이었는데 네. 그래서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피망이라고 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익으니까 그런가 봐요. 네, 얘가 숙성하니까 노란색으로 이거 한번 향을 볼까요? 향이 또 아주 좋죠. 근데 이제 그 파프리카 향인데 네, 피망처럼 네, 예, 얘도 이제 노란 파프리카하고 비슷한데 얘가 얘 약간 부드러워요. 네. 노란 파프리카 냄새가 네. 확 나는데 그죠? 예, 아주 네. 멋진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가 예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는 뭐냐면은 고추가 식초가 됐어요. 붉은 고추였나 봐. 예,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죠. 제가 이걸 먹어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매워요. 그 네. 식초가 맵고 새콤하면서 그 고추의 독특한 향이 네. 저 음식 하고 싶어요. 캡사이신은 식초가 돼도 안 죽나 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고 선생님 고추 향이 그대로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우리 다 놀래가지고 고추 향이 나요. 근데 고추향이 맛있는 고추향이에요. 맛있는 고추향. 이분도 직접 농사지으신 거예요. 네. 네. 아, 지금 턱색이 전부 네. 농사지으셨는데 고추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는데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건 제가 비장의 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위에 정말 좋은 거예요. 몸이 비위가 찬 사람, 네. 습이 많은 사람한테 정말 좋은 거거든요. 특히 겨울에 태어난 수체질과 네. 봄에 이런 봄에 습기를 안고 네. 있는 목체질한테 참 좋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침이 나요. 그 생각이 나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는요. 그 초장 같은 거 할 때 네. 조금만 넣어가지고 곁들여도 호텔
조리장님들이 그쵸 탐내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것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선물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 뺏어 가신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멋진 작품이어서요. 자, 이건요. 색깔이 너무 예뻐. 너무 이쁘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끝인가 하고 싹 돌아보니까. 자소엽이에요. 네. 보랏빛, 네, 깻잎. 예, 예, 예. 네, 자소엽이 뒷면을, 그러니까 입 자체가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랏빛 자자를 써서 네, 자소엽인데요. 자세. 깻잎 향이 싹 나요. 색이 너무 예뻐요. 색도 이쁘고요. 맛도 이뻐요. 은은하게. 근데 이제. 요 깻잎하고. 예, 이게, 예. 여기 보면은. 자, 요거는 예, 푸른 깻잎이고요. 요거는 예, 보랏빛 깻잎이에요. 네. 너무 대조적이죠. 여러분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뻐요. 네, 네, 제가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깻잎이 예, 식초라니 네. 이러고 놀라시겠죠. 예. 누가 깻잎이 식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네. 이것도 그죠. 깻잎으로 네. 색깔을 또 네. 이렇게 대조를 했어요.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작품도 네. 출품하셔가지고 이거 우리 만드신 이 자소엽으로 하실 거라고는 또 네. 생각을 하셨어요. 선생님의 노력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니 제가 한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1등 건강국이 되고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네. 앞다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저희는 네. 진짜 전 세계를 초토화 네. 초로 네. 완전히 예. 과하게 만들고 네. 싶습니다. 유인균으로 점령할까요? 네, 네.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박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가져오신 제자들을 대신해서 가져오신 네. 작품들 소개드렸습니다. 한 분 더 이렇게 돌아보시고 영상을 돌려보시고 하고 싶으시면 따라쟁이 하세요. 네, 저희들한테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